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안농장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웨이브스 플러그인 자 컴프레서라고 되어 있죠. API에서 나온 API 2500뭐 혹은 API 2500 혹은 API 2500에 대해서 컴프레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올려놨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자, 여기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은 꺼져 있고 좀 켜져 있습니다. 자, 모노 모 에다가 건 거고요. 이쪽은 이제 스테레오 모드가 되겠습니다. 모노, 스테레오. 자, 그래서 스테레오를 알면 모노를 알 테니까요. 끄고 스테레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단에 보시면 VU미터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끝으로 가 있죠. 왜냐면요. VU미터가 자, GR 개인 인덕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끝으로 가 있는 거고요. 자, 아웃. 자, 아웃을 표시합니다. 나가는 소리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소리가 없다라고 꺾여 있습니다. 인.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죠? 들어오는 소리를 표시하는 게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컴프레서 단위 있습니다. 스레시홀드 어택, 레이시오, 릴리즈.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끝으로 가시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컴프레서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어느 정도 지식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컴프레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막 그냥 아무 데나 걸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마스터링 하게 되면요. 소리가 막 울렁울렁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세밀하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톤, 링크, 그 다음에 아웃풋 단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뭐 흔히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스레시홀드. 자, 어느 지점부터 내가 압축을 시작하겠느냐. 자, 이렇게 보시고요. 볼게요. 자, 들어오는 소리가 대략 많이 뜰 때는요. 이 정도 뜨는 것 같아요. 게인 인덕션으로 바꿔볼게요. 압축이 안 되던 소리가 압축이 되고 있죠. 자, 비율은 지금 4대1로 되어 있는데요. 좀덜 먹습니다. 많이 먹고요. 비율이 보통 10대 1 정도 되면은 거의 리미터라고 할수 있어요.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리미터라고 생각해서 소리가 많이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제어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한 3대 1, 4대 1 정도 압축을 합니다. 자, 드럼 소리 같은 경우는요, 어택이 자, 이렇게 되게 빠르면 킥이나 심벌에 압축 트랜지언트가 제어가 돼가지고 좀 소리가 답답해집니다. 풀어줄게요. 자, 조금 더 저음이 살아 올라오죠? 그리고 릴리즈가 길면요. 자, 굉장히 단단한 소리가 되긴 하는데 좀 답답해요. 그래서 릴리즈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컴프레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톤을 볼게요. 하드, 미드, 소프트, 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니는 무릎이에요. 무릎이랑 뭐 컴프레서랑 무슨 관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하드부터 소프트까지 뭐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압축되는 비율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딱 꺾여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살짝 곡선처럼 되어 있고요. 이건 조금 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소리가 들어오는데 컴프레서를 스레시홀드를 딱 먹인 지점부터 하드니는 딱 꺾여서 컴프레싱을 시작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프트 쪽으로 갈수록 그전 단계부터 좀 자연스럽게 컴프레서를 먹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이제 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편안하게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트랜지언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게 청감상으로 아, 이쪽이 좀난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나 이렇게 강력한 걸 원해. 라고 하시면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쪽에 톤 개념이에요. 라우드, 미드, 그 다음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스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Q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저, 바뀔 때마다.
그럼 이제 저음에서 고음까지 소리가 일로 가면 위로 올라가면 커지고 이제 작아지겠죠? 이쪽은 저음 영역이고 하이 영역이 되겠고요. 자, 플랫으로 났을 때는 이제 아무 EQ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드, 라우드로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설명을 이제 매뉴얼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이가 좀 부스되고 이제 로우가 좀 밑으로 내려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이가 부스되어 있기 때문에 컴프레서가 더 먹게 되고요. 이쪽은 먹지 않게 되겠죠. 안 먹게 된 컴프레서가 메이커 게인을 통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반대로요. 이쪽은 좀더 그런 형태를 취할 테고요. 그래서 소리가 이쪽은 저음이 더 올라오고 하이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EQ 세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편할 거고요. 타입은요, 뉴와 올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나와 있어요. 소리가 들어와서 VCA 미터를 통해서 아웃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뉴 같은 경우는요, 들어와서 컴프레서를 통한 소리가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자, 끝. 나가는 소리, 다이렉트 소리가 컴프레서가 들어와서 섞여요. 그런데 올드 같은 경우는 나가는 소리가 아웃풋 단자에서 나가서요,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완벽한 제어를 할수 있겠고요. 이쪽은 좀더 부드러운 제어를 할수 있겠죠.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이드 체인 같은 걸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은 먹고 어떤 것들은 먹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제 곧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소리에서 하드, 자, 청감상으로는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떤 예민하신 분들은, 아, 소리의 어느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나는 이쪽 소리가 좀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러스트 한번 들어볼게요. 자, 노멀. 자, 저음 쪽에서는 잘못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이런 킥보다는요, 우리 이제 뭐 댄스 킥이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해보시면 댄스 킥에서는 저음이 더 살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노멀이 라우드보다는 하이가 더 밝고요. 라우드로 갈수록 조금씩 하이가 어두워집니다. 컴프레서가 더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뉴 타입, 올드 타입. 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이제 소리들 뭐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듣고 계실 때 이제 세밀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이어폰 끼는 분들 계시는데 이어폰은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어폰은 귀를 상하게 합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헤드폰도 가끔씩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귀가 굉장히 아프게 되고요. 이마에 자국이 생깁니다. 자,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00%라고 되어 있어요. 양쪽이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링크로 됐을 때는 동일하게 바늘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소리가 왼쪽과 오른쪽에 살짝의 차이가에 따라서 컴프레서가 먹으면서 두 개의 바늘이 살짝씩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드럼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다가 이제 킥 소리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킥스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룹 트랙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버스 1, 2, 그 다음에 요 소리를 버스 1, 2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쪽으로 이제 드럼이 다 들어올 거예요. 자, 뭐 음악적으로 들리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100% 났을 때는요, 그리고 이 컴프레서를 전체에 먹일 거예요. 자, 바늘이 동일하게 움직이죠. 자,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킥이 들어올 때 이쪽은 계속 먹고 있는데 왼쪽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에러를 제어하고 싶을 때는 링크를 조정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면 쉐이프가 있습니다. 이 쉐이프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BP, HP, HP, LP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밴드 패스 아니면 이렇게 대역별로 해서 어떤 밴드를 패스시킬 것이냐? 하이 패스. 하이를 패스시킬 것이냐? 로우 패스. 로우를 패스시킬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시면 꺼지죠. 자, 100%로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놓으시면 개별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냥 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이쪽의 소리가, 오른쪽에서 나온 소리가, 예를 들어서 EQ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없애고요. 자, 로우를 부스트를 시켜볼게요. 자, 소리가 들어옵니다. 동일하게 먹고 있지만요. 자,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는 로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아, 이 소리가 링크로 돼 있을 때 우측에 있는 저음이 들어오는데 이 왼쪽 소리까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컴프레서가 동일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저음의 소리, 왼쪽의 소리에서 저음은 좀 빼고 싶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내 왼쪽 소리까지 이렇게 망가지고 있네 라고 했을 때, 자, 반대로 생각해서, 자, 이걸 눌러주시면요, 저음 영역은 난 빼겠어. 자,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죠?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자, 링크로 돼 있는데도, 자, 누르는 순간, 저음의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누르면요, 저음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어떤 하이의 타악기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것 때문에 이쪽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할 때, 아, 그럼 나는 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믿을 때 영역대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개를 같이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요, 자, 이렇게 하이패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소리가 레벨이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요 API 250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메이크업 게인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시면요 매뉴얼로 돼 있죠. 자, 꺾을게요. 자, 큰 원래의 소스가 작아지죠. 매뉴얼로 났을 때는 제가 이걸 올리지 않으면 메이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지 됐는데, 여기에 꺼져 있을 때는요, 자동으로 메이크업 게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물론 동일한 레벨로 되지는 않겠지만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그건 뭐 아웃풋으로 살짝 저희 이제 페이드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자, API 2500은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에, 설명은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런 소스 저런 소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심화해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소리를 계속 들어보세요. 차이점을 느껴보시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먹였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들리겠지만 이 엔지니어들이 믹스를 하거나 할 때 컴프레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하게 먹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단계별로 시작해서 나중에 컴프레서를 먹인 킥트랙이 드럼과 조화를 이루고 그 드럼 전체에다가 뭐 버스 트랙을 만들어 갖고 전체에 이제 뭐 버스 컴프를 매겨 가지고 전체를 또 제어를 하게 되고요. 제어를 한 소리가 다른 소리들하고 섞여서 믹스가 이루어지고 믹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스터링에 가서 또 컴프레서가 먹여지고 이렇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먹이게 되면 물론 제어를 할 수 있는 데는 편할 수 있는데 나중에 소리들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고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조심 먹이면서 약간의 차이들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API 2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